최근 학제 개편, 외고 폐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송경 교육부 장관의 거강, 대통령 국민의 주제와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이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피해서 도망치다가 신발을 벗겨진데 아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바라는데 박순애 장관은 신발을 잊어먹는 신데렐라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죠. 네, 박순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니까요. 오늘 아침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 질문을 빼놓을 리가 없었겠죠. 박순애 장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순애 장관 자유선 대기도 나오는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순애 장관이 아마 교체되는 것으로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 장관들을 교체할 예정인데 박순애 장관은 그 대상이 될 것 같다. 박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중에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형식은 자진 사퇴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하라 위원 보시기에는 이 박순애 장관의 저 교체는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 앞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국민들의 관점, 또 국정 동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박순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이번에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사실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복귀하셨는데 네. 물론 낮은 자세로 도어 스태핑 임하셨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 최근에 이제 박순애 장관이 국민들께 가장 많은 또 질타를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예.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닐까. 저도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진사퇴 형식의 어떤 사실상의 경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그 내일 박순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일정이 있어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취의 문제가 일단락이 됐으면 내일 국회 나가봐야 박순애 장관 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텐데 그 비난받기 이전에 오늘 중에 그냥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겠다. 이런 관측이 지금 힘이 실리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 예. 일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듯이 아마 박순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오히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박순애라는 사람의 이 거취 문제가 훨씬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미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시기를 오래 끌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 다만 이 내각과 관련해서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뭐 휴가 끝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설왕설래했지만 아마 한번 믿은 사람 끝까지 쓰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또 지지율 반등을 노려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